안녕하세요, F8입니다. LG G5 분해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와 꼭 눌러주세요. LG G5 조립 지금 현재 분해가 다 된 상태이고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액정이 이렇게 있는데 액정 같은 경우 프레임 1창으로 꼭 구매하시거나 F8 오시면 프레임 1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조립할 때 제일 먼저 있는 건 수화 스피커를 여기 홀에 맞춰서 껴주세요. 그럼 딱 하고 들어가세요. 이렇게 여기 곤형에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부분, 후면 카메라거든요. 이게 카메라 이쪽에 두 가지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쪽에 메인보드 달려있고 이쪽에다가 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껴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, 메인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. 여섯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후면 카메라 단자 연결해 주시고 여기 LCD 단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전면 카메라, 셀프 카메라죠. 그 다음에 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세요. 이 상태로 되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 커버만 씌우면 되시거든요. 커버를 씌우실 때 먼저 여기 이 부분 센터를 먼저 맞추세요.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 껴 들어갔어요. 그 꽉 누르지 마시고 깨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씩 눌러가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액정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게 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누르시면 되고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그 다음에는 나사 여기 두 개를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조립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배터리를 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유심 슬롯을 껴서 이렇게 깔끔하게 껴주시면 되시고요. 깔끔하게 잘 됐죠?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줘요.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죠? 전원을 켜지면 거의 이제 90%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는 이제 체크만 10%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. 이상으로 F8에서 LG G5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.